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 영상은 AMD CPU 핀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접합은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뭐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객님께서 이제 뭐 핀 휘인 거랑 이 소켓 부분 파손된 걸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소켓 핀을 교정할 때 이런 이거 주사기 앞에 그 주사바늘 그거를 튜닝해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.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. 구경은 한 0.6mm 되는 제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사기 같은 거 구매하시면 이런 주사기 팁 같은 게 바늘 팁 같은 게 같이 들어 있어요. 주사기도 있고 요거 달려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0.6mm 곱하기 25mm 정도 되는 이런 주사기입니다. 요걸로 해가지고 주사기 팁 만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잠깐 이거 녹화 기능 좀 끄고. 굉장히 조금 지저분합니다.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주사기 팁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굉장히 날카로워요. 손가락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정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. 첫 번째로는 앞에 이 바늘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칼 같은 걸로 살짝 한 바퀴 돌리면 살짝 힘을 주면 애가 뽕 부러져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좀 평평한 곳에 이걸 두시고 끝부분만 날릴 거기 때문에 칼로 한번 꾹 누른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면 스크래치가 날 거예요. 잘 보일까 모르겠네. 이런 식으로 살짝 스크래치 난 거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하시면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핀셋 같은 걸로나 아니면 벤치 같은 걸로 여기를 잡아서 살짝 제끼면 이런 식으로 빡 부러집니다. 이거는 안 찔리게 조심히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고요.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로 해가지고 핀 교정을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한 45도 정도 각도를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꺾어서 얘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한번 교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조금 짧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길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초점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동 실천 미경을 쓰고 있습니다. 오토포커스 되면 좋은데 0.5mm는 여기가 너무 구경이 얇아가지고 그 핀이 안 들어갑니다. 한 0.6mm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. 그래서 꽂고 피고 이러고 급나게 넣어가다 하면 됩니다. 지금 핀이 좀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교정을 조금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집에서 그 무뽑기라고 하죠. AMD의 고질병 무뽑기 돼가지고 핀 손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안 들어갔는데 힘을 억지로 눌러버릴 경우에는 핀이 접혀버립니다. 그러면 교정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가버려요. 그러면 핀이 부러집니다. 그럴 경우에는 핀 접합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접합 수리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웬만하면 핀이 접혔다고 하면 직접 해보지 마시고 가까운 뭐 사설 수리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핀 교정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. 아무래도 이제 핀 교정할 수 있는 업체는 좀 많을 수 있는데 핀 접합하는 업체는 조금 많이 드뭅니다. 그래서 핀 접합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가지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. 이거를 또 노가다 작업하고 이거 교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그 AMD CPU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품 쿨러를 달았을 경우 안에 서멀 그리스, 정품 서멀이 발려있는 상태로 하면 걔가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CPU하고 밀착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빼면 무뽑기로 해서 같이 빨려 나와요. 그래서 한 가지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이걸 박혀있는 상태에서 세게 뽑으면 나오기 때문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살짝 비틀으면
문제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빼시면 좋고, 만약에 이 상태로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CPU가 붙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를 손으로 하셔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떨어뜨리더라도 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방향으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눕혀놓은 상태에서 핀셋이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 같은 걸로 살짝 이쪽을 쇠부분 쪽을 넣어가지고 힘을 딱 주면 애가 잘 분리가 되니까요.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접 하시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가까운 전문 매장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 AS가 대부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네, 수리기를 빼놓고 말씀드릴 순 없겠죠. 맨 처음 입고됐을 때 이런 식으로 CPU 핀이 휘어져 있는 상태로 입고가 되었습니다. 네, 추가적으로 메인보드까지 소켓 판때기가 다 날아간 상태로 입고가 되었어요. 그래서 메인보드 소켓도 이런 식으로 잘 고쳐서 교정해 놨고요. 네, CPU를 교정을 다 완료했으면 안 꽂아볼 수 없겠죠. 정상적으로 장착 잘 되는 모습까지. 네,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매장 매대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. 2600X 장치 잘 잡히는 모습 바이오스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윈도우까지 부팅해가지고 코어 클럭 그리고 스디레드 뭐 이런 거 뭐 에이징 테스트까지 모두 거친 후에 장치 잘 출고되었습니다.